상업등기법은 좀 잡다한 법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상업등기법, 총론, 강론, 그다음 비송사건절차법, 총론, 강론 이렇게 나눠 볼수 있겠죠. 15문제, 해당 이제 15문제가 출제된다고 본다면 배분은 한이 정도 볼수 있어요. 상업등기법이 10문제, 비송사건절차법이 5문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점점 늘어나고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상업등기법 10문제, 비송사건절차법 5문제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상업등기법 10문제 정도라 본다면 총론이 3문제, 강론이 7문제 정도 나오고, 비송사건절차법은 총론이 2문제 정도, 강론의 3문제 정도, 이 정도 출제입니다. 물론 변수는 있어요. 보통 이쪽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상업등기법 강론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보시면 상업등기법 총론이 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 10문제 정도. 비송사건절차법의 경우 총론이 줄어들고 강론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총론이 늘어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수험생들이 어렵게 여기는 부분은 이거거든요. 상업등기법 총론, 비송사건절차법 총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고, 또 문제 분량, 뭐라 그러냐, 그 지문 길이가 좀긴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업등기법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뭐 15문제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공부할 거냐 하는 문제는 기출풀이를 먼저 해야겠죠. 기출풀이를 보면서, 아,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출제되는구나, 이렇게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맨첫 페이지를 펴볼까요? 9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업등기 총론, 이런 부분이죠. 총론 부분. 그다음에 강론, 비송사건절차법 총론, 강론 이렇게 나눈 거죠. 근데 여기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비송사건절차법은요, 엄밀히 말해서 법인 등기, 별게 다 있어요. 법인 등기, 그 다음에 부부 재산 약정 등기, 이 등기가 이두 개가 더 들어있다는 거죠. 더 들어있고, 그 다음에 비송사건절차, 비송사건절차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 등기, 부부 재산 약정 등기는 보통 합쳐서 강론으로 포함시켜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상업등기법 자체가 비송사건절차법 안에 들어있었는데, 상업등기법이 분리돼 나가면서 지금 이제 크게 보면 두 개의 법이 시험 과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볼까요? 상업등기 공시인데,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렇게 써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 기록에 기록되는 사항, 기록의 사항에 과 등기를 부속서류, 부속서류 전배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틀립니다. 자, 어떻게 틀린지 볼까요?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에만 할수 있습니다. 자, 뭘 어떻게 할죠? 등기 기록은 열람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증명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부속서류는 열람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증명은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기 기록과 부속서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이랑 틀렸고. 다음 문제 보죠.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수나 주식의 내용은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 기록에 등기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등기사항은 본점과 지점이 공통 등기성인 게 원칙이죠. 다만 지점에서 등기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임원은 임원인데 대표권이 없는 임원, 이런 건 등기하지 않고요. 주식, 사채, 이런 것들도 등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점에서는 본점 지배인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네 가지 경우는 특례법에 따라서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점에서도 본점의 등기사항을 다 등기하지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 주식, 사채, 본점의 지배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항.
파산 선고에 이어서 기존 회사는 상법 382조 2항의 준용에 의한 민법 몇 조야? 690조에 근거해서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히 퇴임하게 될 것이지만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등기관이 기존 이사에 대한 등기사건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파산법인이 신임 이사를 선임할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기존 이사의 퇴임 등기와 신임 이사의 취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기부 임원단. 임원단은 절대로 공란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임원이 퇴임을 했다고 보세요. 뭐 어떤 사유로는 임원이 퇴임했어요. 퇴임했다. 그럼 바로 퇴임 등기하냐. 퇴임 등기하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임원이 퇴임할 때 후임 임원. 후임 임원 선임 등기. 임원을 선임했다고 쳐요. 이 선임을 할 때 선임 등기와 퇴임 등기를, 퇴임 등기를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임원단은 절대로 비어들 수 없다. 이런 원리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네 번째 줄 보시면은 법인의 대표자는 기존 회사의 퇴임 등기와 이사의 퇴임 등기와 신임이사의 취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직무대행자의 권한이죠. 법원의 허가 동그라미, 가처분 결정 동그라미에 다른 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해서 임기 만료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사원총회 의사록을 첨부해서 이사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직무대행자의 권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뭘까요? 원칙은 상무죠. 원칙은 상무입니다. 상무인데, 그러나 예외가 있죠. 예외가 가처분에서 따로 정하여 주거나, 가처분의 정함이 있거나, 아니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이럴 때만 비상무행위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비상무행위가 뭐냐? 비상무행위가, 주식회사, 요건 이제 사원총회니까 아마 유한회사 같아요. 근데 주식회사 판례 이런 게 있어요. 비상무행위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할 때 그 조치 소집 결정 사항에서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다 또는 특별의 사항이 들어있다. 특별의 사항의 대표적인 게 뭐 영업량도 등 이런 것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상무행위라고 보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 있더라? 아,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임기 만료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건 뭘까요?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거죠. 이사들을 새로 뽑거나 해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비상무행위에 속한다는 거죠. 따라서 가처분에서 적용주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항에서 확정된 신주 발행 부전제 확인 판결을. 자, 보시면 판결은 부전제 확인 판결이죠. 이게 무효 원인 증명한 첨부 정보가 될 수 있냐? 보세요. 무효 원인 증명 서면을 제출해서 등기를 말소할 수 있죠. 자, 근데 보시면 무효 원인 증명 서면은 무효 확인 판결이죠. 무효 확인 판 무효 판결 무효 판결일 거라는 거죠. 무효 판결. 그럼 부전제 판결 어떠냐? 당연히 포함되죠. 부전제는 무효보다도 더 하자가 중대한 거니까 부전제 판결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효 판결만 대상이 무효 판결만 무효 원인 증명서면이 아니라 당연히 부전제도 된다는 거죠. 단 조건이 있어요. 이 무효 판결이든 부전제 판결이든 상관없는데 이것이 확정돼야 됩니다. 왜? 1심이나 2심 판결은 이게 상고심에서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부전제 확인 판결도 무효 원인 증명서면은 가능한데 다만 그 판결이 확정돼야 된다. 그 확정이란 말이 포인트입니다. 부전제가 포인트가 아니라 확정 그 판결이 확정됐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다시 본문을 읽어볼게요. 확정된 신주 발행 부전제 확인 판결을 무효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 정보로 적용해서 신청한 신주 발행 변경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취지의 경정 등기청은 상업등기법 77조에서 허용되는 적법한 말소 등기 시청이고 저 상업등기법 26조 2호가 뭘까요? 각하 사유죠.
사건의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무효 원인 증명서만은 부존재 확인 판결은 되는데 단 확정된 판결이 된다. 이런 거죠. 자, 맞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번 문제 볼까요? 등기 효력. 상업 등기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주총회 결의에서 이사를 해임했어도 해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해임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 제3자에 대해서 회사는 그 이사 해임 사유를 주장, 대항할 수 없다. 상업 등기 가장 일반적 효력이죠. 대항 요건이라 그런 말입니다. 다만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수한 효력으로서 회사 설립 등기, 합병 등기, 주식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기,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 등기, 각 등기를 완료하면 회사 설립,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금 증가 효력이 발생하고 이건 특수한 효력이죠. 창설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이 창설적 효력은 제3자 선악을 불문하는 겁니다. 3. 한 명의 사원은 퇴사 등기 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퇴사 전에 발생한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이 없죠. 한 명의 사원이 퇴사했다고 바로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퇴사 등기 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나야 책임을 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책임을 면하는 채무는 퇴사 등기 전에 발생한 채무에 한해서 등기 후 2년 동안 2년이 경과하면 책임을 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상업 등기의 대항력 중에서 특수한 대항력이 있습니다. 사항이 바로 대표적이죠. 상호 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틀립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자, 조금 전에 그 일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업 등기의 대항력. 대항력은 등기사항을 등기하지 않았다. 등기사항을 등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선의 제3자, 그 다음에 악의 제3자, 이렇게 제3자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은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1항이에요. 그런데 상호양도 등기 사항을 다시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상호양도 등기, 상호양도를 했는데 양도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요,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대항할 수가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다. 대항할 수가 없다. 이것도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등기 대항력 중에서도 특수한 대항력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일반적인 등기사항이 등기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호양도 등기만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지금은 그냥 예외다. 이 정도로 해결합니다. 됐고. 사항 틀렸고. 5항 상호의 등기 또는 상호가 등기하게 되면 그 등기에 동일한 특별시 광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동일상호로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 상호 독점력 또는 배타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호는 같은 등기소 내에서 등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호 등기뿐만 아니라 상호가 등기도 똑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2번 상업등기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상법에서 많이 봤던 거죠. 소상인은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이고 회사가 아닌 자인데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정보 상업등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업등기를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2항 주식회사의 분할 등기,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 등기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 문제 2항 보세요. 1번 문제 2항을 보시면 회사 설립 등기, 회사 합병 등기,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기, 그 다음에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 각 등기를 완료하면 회사 설립,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금 증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이건 제3자 선악을 불문하고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됐고 3학, 2번 문제 3학 회사 설립이나 합병의 경우에도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문제 재활용한 거죠. 1번 문제와 2번 문제 거의 유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2, 3항은 1번 문제 2항을 잘라놓은 거죠. 4항 등기사항이 등기됐다 하다 그럼 등기할 수, 대항할 수 있죠. 악의 제3자가 되고 선의 제3자가 되고 대항할 수 있는데 다만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했을 때는 이때는 그 모르는 선의 제3자에게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3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요
첫 번째 주거대 제3자. 우선 선의이며 플러스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선의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럴 때는 등기됐다 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객관적 사정, 천재지변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5항 상업등기부 기재는 사실상 추정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모두 사실상 추정력이 있는 게 아니라 법률상 추정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업등기 추정력. 자, 대부분 사실상 추정력입니다. 추정력이죠. 그래서 그럼 예외가 몇 개? 한 개. 아, 한 개 정도 예외는 반드시 외우되겠죠. 그래서 상호등기. 상호등기를 하게 되면 그 상호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때는 상대방의 부정목적이 추정이 된다 이 말이죠. 요거 하나만 법률상 추정이고 나머지는 다 사실상 추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항. 그래서 해설 좀 보세요. 해설 보시면 5항에서 자, 두 번째 주 끝에 다만 상법 23조 사항은 명시적으로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시 특별자치시 또는 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만은 예외적으로 법률상 추정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